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머리를 덮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제가 이 머리를 거의 4, 5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확실히 좀 많이 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끊어지는 것도 당연히 끊어지는 건데 약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아쉬워요. 제가 어떻게 만든 내 머리인데 원래 마지막으로 최대한 이쁘게 하고 뭔가 이 머리를 이쁘게 남기고 싶었는데 10시에 미용실 예약해놔서 이번에는 그냥 동네에 있는 미용실로 예약했거든요. 괜찮은 데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러 가보려고. 심장이 뛰어요 진짜. 뭔가 되게 하면 안 되는 짓 하는 것 같아. 이쁜 척하게 화장하고 마지막 좀 살맛 이쁘게 남겨주고. 근데 저 뭔가 좀 걱정되는 게 검은 색깔로 하면은 너무 내가 어두워 보이면 어떡하지? 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기로 했는데 엄청 놀라지 않을까? 생각도 못할걸? 저 진짜 어떡해. 내가 스패츄라를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 얇게 뭔가 밀착되고 색깔 나오는 느낌. 이거 색깔 이쁘죠? 네 가지 색깔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떨려.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할 거야. 얼마나 어떻게 하시게요? 저 아예 검은색 그냥. 진짜요? 진짜 검은색 하시게요? 블랙이 섞인?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거의 좀 상태가 안 좋지 않아요? 네. 톤 다운이 아니라 그냥 아예. 네, 와우. 네. 오, 진짜요? 탈색물 톤 다운 하실 때는 네. 꽃이라도 블루를 넣기는 하고. 너무 착착합니다, 여러분. 너무 눈물 나요. 잘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제인이 된 이 기분. 근데 진짜 예쁘실 거야. 예쁘실 건데. 미쳤다. 눈물 날 것 남사타워 뺑. 이태원에서는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차가 있으면 없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잖아. 내 감성은 좋아서 감성 때문에 살 것 같기는 해. 뭔 말인지 알지? 내 말 듣고 있어? 귀여워. 멋있지? 배우고 싶지?
좋은데 느낌? 좋은데? 이다 우리 갈래 이따가 펜. 아 강아지. 아 귀여워. 안녕. 어렵다. 브레이크 타임 전 없는 가게 찾기. 메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면 저희 반찬 가게 컨셉이긴 한데 이쪽에 있는 메뉴는 주문하시면 만들어드리는 테이블 메뉴고요. 저희 쇼케이스의 반찬들이나 음료 맥주 이런 것들은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이게 반찬이라고 술 마실 때 먹기 좋은 거. 치킨 스테이크에 고수 들어간 애들 괜찮게 생겼어요. 따로 줄 수 있을까요? 네, 따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잖아. 아니, 이게 먹어. 나 때문에 맛을 먹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같이 브레이크 타임으로 봐나. 안녕하세요. 자, 조심! 밖에서 먹던지 자리 안에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너무 예쁘다 지금 하늘. 미쳤는데? 여기가 완전 한강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데여서 일부러 딱 6시로 해놨거든. 낮에 있는 하늘도 보고 이제 완전 저녁 하늘도 보고 그리고 노을도 볼 수 있고 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늘 진짜 예쁘다. 구름 봐. 미쳤어. 예뻐. 완전 예뻐. 미쳤는데? 와 여기 미쳤다. 오늘의 마지막 낭만.
어, 윤슬이 너무 예쁘다. 윤슬 어떡해? 감사합니다. 네. 왼쪽은 들깨 테린이고요. 전복과 표고버섯 소스를 사용했고요. 들깨 베샤멜 소스와 바삭한 메밀튀김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우측은 양파 타르트입니다. 타르트 안쪽으로 한우 채소와 양파 채소 그리고 깻잎 올라가 있고요. 네, 원래는 타르타르가 되게 훌륭했는데 익혀서 좀 준비했고요. 세 가지 품종으로 블렌딩 되었고요. 첫 시작으로 식욕과 침샘을 좀 자극시켜줄 수 있는 샴푸 되겠습니다. 네. 짠한데? 짠. 완전 불고기다. 내 거는.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가 프로포즈하는 명소랑 명소 중에 하나라. 이거 할 만할 것 같은데. 완전 뮤직 비주얼인데? 앞쪽으로는 이제 초당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앞쪽이 좀 숨겨져 있는데요. 푸네란 푸레와 펑키한 계란 노른자. 가장 상단으로는 호주산 윈터트러플로 올라가 있고요. 제가 구워드린 건 초당 옥수수를 이용한 벨룩대 소스 되겠습니다. 드실 때는 이제 섞어 드시는 겁니다. 그대로 떠서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유행이 좋네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안 담겨, 안 담겨. 진짜 예쁘다. 하늘 더 돌아가네. 진짜 예쁘다. 위 하늘도 노랑, 보라색이 되게 시작했어. 띵꼬띵꼬. 두 번째 페어링 와인이고. 상페르라는 건 이제 프랑스 안에서의 하나의 지역을 의미하고요.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청포도만 이용해서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이 되게 다음으로 준비해드릴 드시는 이제 줄무늬 정갱인데요. 정갱이가 좀 기름진 생선이에요. 이 와인에서 좀 준 그런 좀 날카로운 산미가 되게 궁합이 좋아서 페어링이 좋았어요. 아, 이거 다 못 먹겠다. 너가 먹어줘야겠다. 네, 이거는 이제 참외와 미나리 그리고 돼지감자 장아찌 이렇게 채웠고요. 상단으로는 금귤 처음 올라가 있습니다. 정갱이 먼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와인 한 모금 드시면 궁합이 되게 좋아요. 네? 진짜 맛있어? 안 느려? 진짜? 진짜? 너 입이 됐다는데? 같이 먹어도 나쁘지 않다. 약간 질감이 좀 이상한지 모르긴 한데. 이렇게도 괜찮다. 이 연술 맛, 연술 다음에. 진짜 안 귀여운데? 귀여운 게 프로틴을 아무튼 이용한 빵이고요. 초당 옥수수를 이용한 버터고 식기 전에 드시면 맛있겠죠. 하얀색 건 진짜 색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귀여워. 귀엽다. 딱 우리 스타일이다. 그치? 어, 진짜 멋있다. 무슨 이슈야? 그게 바지 뭐 풀린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 많이 예쁘게 생겼어. 한 번에 해서 아니, 아름다워? 섹시? 아니. 이번 요리는 전복 요리 준비해드려.
준비했습니다. 전복을 청주에 부드럽게 3시간 동안 쪄낸 뒤에 해반죽에 튀겨 준비해드렸고요. 오색트라프 캐비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이트 페퍼와 여름 샐러리로 맛을 낸 퓨레와 위쪽으로는 연근으로 만든 피클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갑자기 더 맛있지? 지금 완전 맛있지? 전혀 안 맛있어. 요리는 피문어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참치채 구운 피문어 위쪽으로는 세 가지 장으로 만든 소스 글레이즈 해드리고 홍미로 만든 튀에 뿌려드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제철 콜라비 안쪽으로 삼겹살과 홍미를 쪄서 말아 준비해드렸고요. 가운데 쪽에 조금 더 곁들이실 수 있도록 소스 준비해드렸습니다. 계세요. 너무 귀엽다. 약간 겨우 같아, 겨우. 내 말 듣고 있어. 매워? 질감이 미쳤다. 하나도 안 질겨. 엄청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다. 피모나의 티 준비되는 거. 아, 진짜 부드럽다. 아, 와, 아직 하나, 하나, 둘. 오, 다행이다. 두 개만 먹으면 이제. 한주간 드라이해준 오리 가슴살은 겉에는 바삭하고 살은 부드럽습니다. 바니쉬로 당근 푸레, 엔다이고, 고기 비트 준비했습니다. 오, 그럼 딱딱. 들었어? 너무 맛있다. 5시로 대회관을 해서 5시에 딱 이쁜 하늘색 한번 보고 그 반대면 티끌 봐서 6시로 가고 한 70%까지 나왔는데 완전 이쁘죠? 프랑스에 이제 부르고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되게 이제 고급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품종은 샤르도네고요. 이쪽은 스페인 와인인데 알코올 도수는 15.5도. 굉장히 바디감이 좀 무겁고 체크시랑 같이 이제 페어링 하신 와인이고요. 포도 품종은 브르나슈, 가르나차라고도 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니야,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이제 오늘 옥도무르는 비늘을 튀기듯이 구웠고요. 중앙에 있는 소스는 여름 햇냥파와 다시마 이용한 소스, 오른쪽으로는 구운 느타리버섯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쪽에 조린 다시마 함께 있어서 생선 자르신 후에 가니쉬랑 곁들여 드시면 되고요. 오늘 한우 같은 경우는 특급부위 사용하였습니다. 소스는 타임이라는 허브 인퓨징한 비푸즈 소스, 오른쪽에는 차례대로 브로콜리 퓨레와 브로콜리니, 그리고 우엉조리 망쪽에 한우 채끝을 곁들였고요. 이쪽에 샬롯 이용한 장아찌 있습니다. 해수대 공주님이라서 참외 숍에 무속 소금에 절인 참외, 그리고 제가 방금 먹어드린 건 리치 콜리 소스입니다. 되게 산뜻해.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얼굴.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지비뽀라는 화이트 품종으로 만든 벤레이라는 디저트 와인입니다. 약간 살구나 복숭아 졸였을 때 나는 그런 달콤한 향과 꿀 같은 향 그리고 홍차 같은 향 같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어때? 향 좋아? 여기서부터 파인애플 칩, 포르마주 블랑크림, 라임과 바닐라의 저희 준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같이 드시고 싶어요. 왜 맛있어? 이름 알려달라고 하는데. 최고야. 마지막 디저트 준비해드렸고요. 맨 왼쪽에는 얼그레이로 만든 양계, 가운데 쪽에는 누룽지와 금귤 1000g을 시폰이 뽑고, 맨 오른쪽은 자몽청과 장미 크림 드레는 우주슈 준비해드렸습니다. 손으로 드시면 되시는 디저트. 혹시 뜨거운 물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짠. 우와. 이렇게 맛집이 진짜 맛있다. 아까는 오치 많이 먹었지. 나 얼굴에 양이 제일 맛있었어. 아니 세 개 중에. 아 그래요? 너무 좋다.